Nice Game TV. Hi.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갓돌이 왔습니다. 쩔어서 왔습니다. 뭐에 쩔었나요? 현장을 또 한 번. 아, 다녀온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아, 덥네요. 일단 88 올림픽은 엄청난 행사였습니다. 진짜 커요, 올림픽 공원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서 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8호선 몽촌투선역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올림픽공원 가는 것까지 사실 친절하게 안내가 돼 있어요. 8호선 몽촌투선역이랑 그다음에 5호선에 올림픽공원역 두 개가 있어요. 근데 5호선 올림픽공원역이 5호선 자체가 구조가 지하철을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가 위쪽 이제 뭐 강동 쪽이랑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거든요. 거기서 나뉜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는 거라 가지고 이렇게 좀 돌아가는 개념이라서 5호선보다 중심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잠실 가서 그냥 몽촌투선역 가는 게 빠르실 거거든요. 근데 이래서 몽촌투선역으로 나면 딱 올림픽공원 입구로 딱 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부터 넉넉 잡아 걸으면 한 20분, 15분 정도를 좀 걸어야지 거리가 꽤 있고,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던 게 올림픽공원의 크기를 제가 가늠을 하지 개념 없이 가늠을 하지 못해가지고 정문으로 일단 들어갔어요. 정문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정표를 따라가면 되겠구나. 근데 그렇게 했더니 올림픽공원 이렇게 있으면 제가 정중앙으로 갔다가요 다시 이렇게 돌아서 한 40분을 올림픽공원 산책을 해가지고 간 거예요. 살 좀 빠졌겠네. 아예 그럼요. 네, 저희가 또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팁을 말씀을 드리면은, 몽촌투석역으로 오시는 분은 1번 축으로 나온 다음에 나오셔서 오른쪽으로 큰 길이 있어요. 그 길 따라 그냥 쭉 거세요. 공원 안으로 아예 들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공원 그 바깥쪽으로 쭉 걸으시다 보면은 바로 그 큰 길에 붙어서 K 아트홀이 있으니까는 그게 아마 찾기 훨씬 쉬우실 겁니다. 안으로 몇 번 출구? 1번 출구. 몽촌토성 1번 출구에서 바로선 네, 오른쪽 큰 길을 따라 그냥 쭉 가라. 네. 쭉 가다 보면은 나랑 비슷하게 생긴 친구들이 우르르 이렇게 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장은 좋습니다. 아 그리고 근데 그 먹을 거 같은 건 올림픽 공원 안에 있긴 있어요. 그 제가 갔던 정문 입구 같은 경우도 롯데리아 같은 경우도 있고 카페 같은 경우도 있고 K아트홀 안에도 뭐 자판기도 있고 그다음에 카페테리아 뭐, 같은 것도 있죠. 네, 카페테리아도 있는데 자판기가 일단은 올스타디움이랑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별로 비싸지가 않아요. 아, 원래 그런데 엄청 비싸게 놓잖아요. 근데 웬만한 음료 그냥 뭐 800원 막 900원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그런 거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안에 들어갔을 때 느낌은 아 진짜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정말 저희도 아쉬운 게 좌석이 사실은 막 한 3만석 했으면 되는 꽉 채우지. 3만석 해도 되지.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마 오시는 분들은 와 나이스 게임 티바 이런 멋진 행사를 하는구나, 자식 많이 컸다 이런 느낌 약간 받지 않으실까. 다행이네요. 네. 저는 뭐 가깝게 보니까 20분이면 가겠네. 20분 간다면 20분 가야 돼요. 아, 좀 한 5시에 나와야 되나? 5시 반에 나와야겠네. 하여튼 지금도 뭐 현장에서 정말 땀 흘리면서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멋지게 보여드리려고 하니까는 기대 많이 하시고, 현장 오시면 진짜 네, 특히 나이스 게임 TV 좋아하신 분들은 좀 감회가 남다르지 않을까? 저희 초창기부터 보신 분들은 조금 효창이 뭐야? 용산부터. 그러니까. 아이고. 삼각지부터 본 분들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거기에 있었던 멤버들, 빗돌이 이제 먼저 온 거고 롤라 때문에 아직도 있어요. 네. 거기 멤버가 마무리하고 와서 또 내일 어떻게 할 건지 또 확실하게 확인하고 네. 그리고 또 헤어졌다 내일 아침에 또 일찍 해야 되니까. 네. 아 정들겠어요. 일이 많아요. 정말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프라인 제대로 된 행사를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되게 재밌는 건 돈을 벌긴 힘든데 돈을 쓰는 건 쉽다는 걸 결승전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돈을 쓰는 것도 일이네. 돈 쓰면 일 안 하고 맘 편히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맞아. 돈을 쓰는 것도 엄청 예. 네, 계획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걸 한 가지 또 좀 소식을 말씀드리려고 미리 이야기는 됐던 건데 이제 픽스가 안 돼서 또
언제나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이스게임TV에서 이제 각 지역에 시즌3 월드챔피언십 국가대표 선발전을 중계를 해드릴 거예요. 라이엇과 이야기가 돼서 중계를 해드릴 거고 지금 EU 대표 선발전이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쭉 진행이 되는데 아쉽게도 이제 저희가 이제 결승전이랑 일정이 겹치는 부분 때문에 아랫단은 중계를 못 해드리고 결승전 끝나고 다음날 25일이죠 25일 일요일부터 저희가 오후 4시부터 이제 그 윗단을 중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25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클랜배틀 방송, LPL 방송, 그리고 이제 유럽 대표 선발전, 네네, 세 개 동시에. 승현아 들었지? 뭐 하나 빼면 안 될까? 잠깐 얘기했어요. 아니 해야죠. 네, 말했습니다. 네, 해야죠. 네. 어차피 하는 거 다 같이 해야죠 그냥. 네. 아 아상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해야지. 해야지. 나도 해야지. 하잖아. 아 다 해야지. 다도 하잖아. 아 해야지.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뭐요? LCS 북미 플레이오프 지금 새벽 5시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 시각. 5시 이게 한국 시간 새벽 5시인데? 이게 그 뭐야 오후 4시를 했어요. 에 설마 아니겠지. 아니 새벽 5시일 거예요. 아 북미. 아 북미. 북미는 북미, 맞죠. 아, 그렇죠. 북미. 북미는 맞죠. 그러니까 북미. 아니, 유럽은 낮인데. 네. 이거 뭐 매치업에서 결정하자고. 누가 할지? 아 다음 주 매치업 우리 라이엇이랑 내부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 네네. 아 뭐 어떻게든 뽑으면 되지 뭐. 뭐 이런 걸로 결정을 해. 그럼 하시겠어요? 아니 장기 유서지. 아 그치? 그치? 아 그럼. 아 난 안전해. 아 그럼. 아 그러네. 아닌데? 내가 안 안전해. 너잖아 너. 너. 둘이야 이렇게 장기 유서면. 아니 장윤서를 위로? 위에서부터지. 윗물이 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그럼 너랑 나랑 둘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왜? 화준다도 있는데 왜? 딱 중간이네. 아 캐스터 3명, 해설 3명, 위에서 따다다. 캐스터 막내, 해설 고창. 그럼 팀장님이 하시죠? 매치업에서 정하는 걸로. 네, 그래서 일단은 유럽 거 저희가 중계를 해드릴 거고 그 뒤로 이제 뭐 홍콩 이게 아마 수요일인가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 홍콩까지? 네. 굉장히 바쁘고 촉박하긴 한데 어쨌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중계를 해드리겠고 일부는 저희가 옵저브를 들어갈 거고 일부는 그 이제 소스를 클린 소스를 받아가지고 방송 중계를 할 예정이니까는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중계 일정은 나이스게임 홈페이지에 중계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공개해드리지 못한 거는 이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느냐 마느냐 확정이 네, 픽스가 네. 아직 안 돼 안 돼가지고 말씀 못 드렸고 이제 확정됐으니까 일단 결승전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 내일 모레 내일 모레에도 클랜 배틀 LCS LPL까지 네 여전히 스케줄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럼요. 먹고 살아야죠. 어쨌든 화요일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화목 시간 NLB 시간. 네네네. 그리고 클랜 배틀 이제 왕중왕전까지 끝나면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확실히 좀 예선 준비해야죠. 그래도. 네, 아이 그럼요. 아이 그럼요. 아 만들면 다 있어요. 네. 그때 한번 다치면 다 하고요. 그때 한번 이제 어디라도 놀러 갔으면 좋겠다 진짜. 혼자? 아니? 가족분들하고 가족분들하고. 아니 뭐라도 좀.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결승전이고 결승전에만 집중을 하고 싶은데 그 뒤 거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계속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딱 결승 끝나고 한 이틀 편하게 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네. 네? 하루라도. 그러니까 현자 타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아이 뭐 해야죠 뭐. 아, 오리칸에서 악한 가르면 아, 그럼. 쉼 없이 긴장해야죠. 아 그렇죠. 그래도 일이 없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거죠. 결승전 끝나서 결승전 되게 멋있게 재밌게 잘 끝났어요. 시청자분들 쉬어요? 아니 시청자분들 또 보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럼 볼 거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러네. 아무튼 뭐 인원이 더 늘어서 돌아가면서 쉴 수 있게 만들어야죠. 아이 그럼요. 네. 그러면 아무튼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승에 이어서 이제 각 대륙별 대표를 선발하는 플레이오프 네.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네. SKT가 대표를 뽑는 거예요. LCS 유럽, LCS 북미도 나이스게임 TV가 한국어 네. 중계를 해 드린다는 거를 대륙별로 다. 네, 대륙별로 다 나이스게임. 중국도 네. 추후에는 네, LPL 플레이오프도 예정돼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LPL 플레이오프도 뭐 늘 하던 거 그냥 하는 거고. 네. 파이팅. 할 게 많아요. 그럼요. 행복한 거죠. 달려가야죠. 할 게 많은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것도 그러네요.
자, 서킷포인트 얘기해볼까요? 아, 이걸 또 어제 우리 김유중 팀장님께서 아 정리했죠. 아, 그 철저한 분석력을 통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아, 그렇죠. 뭐 갓벤 이런 데 올라오는 찌라시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제가 스스로 네 뒷볼 쳤죠. 여러분들 서킷 포인트 제가 막 한참 열심히 중얼중얼 거리면서 뭐라더니 옆에서 붓김이었나? 형 그거 있는데요? 정리 누구 인별에 갔더니 누가 다 싹 정리해놨구만. 다 정리했는데 내가. 아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너무 복잡하면 힘드니까 단군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네, 그냥 경기 그냥 여러분들 딱 보기에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그냥 알 수 있을 정도만 복잡하지 않게 그냥 정리해놨습니다. 볼까요? 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네, 소드가 우승을 하느냐 못하느냐. 네, 저희는 이제 NLB 원래는 뭐 챔스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네. 아, 우리가 NLB니까 네. NLB 기준으로 가야죠. 소드가 NLB를 우승하지 못해 준우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낮은 소드와 아 NLB 아 MVP 오존이 챔스 우승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소드와 오존이 직행 티켓을 두 개 거머쥐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소드는 MVP 오존의 우승을 바라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KTB 블리츠가 우승하게 되면 MVP 그리고 MVP 오존이 준우승하게 됐을 때는 오존하고 KTB가 직행을 하게 되고. 네. MVP 오전이 KTB 우승을 하고 MVP 오전이 3위를 하게 되면 KTB가 직행이 낮은 소드 MVP 오전이 동률이 돼요. 동률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동률이 되면 져가지고 또 직행 뭐 경기를 뭐가 있겠죠. 뭐 하든지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동률이 나오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 동률 나와가지고 단판 하면 아이, 쩔겠다. 설마 단판 하겠어? 일정이 단판 근데 가위바위보. 따로 일정이 어. 안 공개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판 블라인드로 어. 아, 초대 가서 김동률 부르고 아. 뭐 기억의 습작 딱 부르면서 수지 나오고 야 이재훈이랑 그러니까 괜찮네 뭔 소리 괜찮네 자 그리고 SK 팀원이 우승할 경우에는 MVP 오존이 3위를 하게 되면 네네. 오존과 소드가 올라가게 되고 오존이 4위를 하면 이때는 소드와 SK가 직행을 하게 돼요. 오전은 4위만 안 하면 어느 정도 좀 안정권이죠. 지금 분위기 자체는 근데 오전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1경기는 지금 오전이 뭐 압도적으로 이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근데 한 경기만 놓고 모르는 거라서 그렇죠. 경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NLB 우승할 시 우승하면은 MVP 오전이 우승하면 오전 낮은 소드 직행하게 되고요. 그렇죠. KTB가 우승하고 MVP 오전이 준우승하게 되면 오전이 직행하고 KTB가 낮은 소드 또 동률. 네. 그러니까 팀만 달라지는 거예요. 네. 동률인 거 마찬가지인데 네. 아까와 KTB만 좀 달라지는 네. 거죠. 그리고 오전이 결승 진출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KTB랑 낮은 소드가 직행을 하게 되는 그림이 나오네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MVP 오전의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를 지고 4위 올라갔는데 KTB가 우승을 해버리면 낮은 소드가 우승할 경우에는 못 올라 직행이 안 되는 거죠. 플레이오프는 물론 다 가능한 일이고 네. SK텔레콤 T1이 우승하면 하고 오전이 3위라면 소드 MVP 오전이 직행을 하고 오전이 4위라면 낮은 소드랑 SK T1이 직행을 하게 되는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 팀들은 모두 다 우승을 목표로 가야 돼요. 가장 어쨌든 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쪽은 MVP 오존과 낮은 소드고. 그렇죠. 그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낮은 소드는 NLB 우승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동률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동률밖에는 없어요. 우승을 반드시 하면. 네. 직행일 확률이 거의 90%죠.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승이냐 준우승이냐는 게 상관이 없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소드 입장에서는 뭐 최선을 다할 수밖에 네, 없어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네, 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NLB라서 뭐 연습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뭐 2대0이라고 갑자기 드래븐 꺼내들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네. 이러다 직행 못하면 진짜 그 한이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플레이오프로 내려간다면 롤드컵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보장 없죠. 그렇죠. 예, 워낙에 쟁쟁한 팀들하고 다시 한번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플레이오프가 낮은 소드가 네, 플레이오프에서 블레이즈. 올라갔었는데 블레이즈가 사실은 제일 윗단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드가 블레이즈 이기면서 왔기 때문에 그런 위에 있다고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경기를 어떻게 보면 한 번 한 번 보여주는 것 자체가 다른 팀한테는 카드를 다 보여주는 결과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분명 그 뒤 롤드컵이나 그 상위 플레이오프한테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무조건
쉽게 가는 게 베스트죠. 네. 그렇죠. 어쨌든 뭐 5조는 자력으로 우승만 하면 되는 거고. KTB도 사실 굉장히 유리한 게 누구한테 뭐 경연수를 맡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우승하면 돼요, 그냥. 그럼 딱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KTB도 굉장히, 우승하면 직행. 네. 근데 유리한 상황이 아무튼 다들 있습니다. 네. 물론 변수는 있지만 이런 어떤 서킷 포인트까지 또 예상을 해서 보시면은 더욱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월드컵은 확실히 우승한 팀, 지금 이번 대회를 우승한 팀들이 다 직행할 수 있는 SK만 제외하고는 그렇죠. SKT는 원래 그 쌓아놓은 포인트가 좀 적기 때문에 네. 그것을 제외하고는 남은 팀들은 대부분 유리하죠. 네. 결국 신의 나진 선수가 결국 NLB 우승하기 신의 한 수가 됐죠. 그렇죠. 그때 우승해놓은 게 우승해놓은 게 100포인트를 확보해놓은 게 그렇죠. 정말 컸죠. 네. 그렇죠.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재밌는 거는 지금 쌍 CJ가 다 플레이오프 직행이 안 된다는 다 그 반대로 말하면 두 팀은 같이 롤드컵에 갈 수 없어요. 그렇죠. 둘 중에 한 팀만 하나는 무조건 떨어진다라. 아, 그렇죠. 최악은 둘 다 떨어질 수도 있고요. 네. 심지어 굉장히 아랫단부터 시작할 가능성도 지금 있다라는. 네. 그렇죠. 네. 복잡한 상황이에요. 팀들 간의 계산법은 사실은 팀들 간의 계산법은 사실 지금 경기를 치른 팀 말고는 계산법이 다 필요가 없죠.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그쵸? 일단 다 이겨야 네, 되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 나지수도 일단 우승하고 네, 생각을 해야 되고. 심플하잖아요. 이맹장땡. 마음 편하게 경기 뭐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인 경기가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LGM 입장에서는 서킷으로 인한 어떤 거는 사실은 지금 의미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지금 공론화가 됐잖아요. LGIM의 스폰서십 관련된 문제가 뭐 e스포츠협회에서 전명환 회장님도 직접 의견을 피력하실 정도로 IM 측에서 좀 고민하고 고생했던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확실히 좀 뭔가 임팩트 있는 거를 또 팬들과 관계자들에게 보여주는 게 필요할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선수들이 더 의기투합을 했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보니까는 우리 여기서 확실히 보여주자 그런 무대가 딱 마련이 됐어요. 상대는 나진 소드, 소드. 게다가 NLB 결승이라는 무대 네. 그렇죠. 확실히 여기서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좋은 내용을 가지고 우승만 못해 상대이만 해도 네. 괜찮죠. 상대이만 해줘도 기왕이면 우승. 기왕이면 우승. 그렇죠. 우승 재밌으니까요. 우승 딱 했는데 진짜 현장에서 관객들이 갑자기 유광잠바 딱 예. 유광잠바 딱 꺼내 입고 근데 그걸 LG 관계자가 딱 보는 거죠. 뭐하냐. 롤마켓이 사람을 진지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약간, 아니야 아니야 약간 좀 아, 요새 이게 먹힙니다. 유광 사인펜도 하나 준비해서 칠해야 돼. 그러니까 우수할 것 같으면 급하게 우리도 빨리 중계자 얼굴에다 빨리 칠하고 막 유광으로 준비해야 돼 이거 진짜로. 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내일 결승 많이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24일 8월 24일 내일입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투말로우. 아, 투말로우 투말로우. 아 그렇죠. 말로우로 두 개라는 뜻이죠. 네 투모로우. 네네. 자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그러네요. 아, 뭐 딱히 뭐 예. 네.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한 아 이거 있네요. 아 팀 모집하는 거야? 프라임 게임단에서 LOA 선수를 공개 모집하고 있어요. 네. 강킥 자격 되나요? 되죠. 아 이젠 되나요? 저는 어디든 됩니다 자격이. 어디든 되지만 못 넣고 있죠. 자격이 어디든 돼요. 가야 1 이상. 나이 제한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나이 제한 뭐였나? 나이 제한도 있어요? 네.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7세 이상인가 그랬을 거야. 네. 위로는 없어요. 위로는 없고. 아. 위로는 없고. 네네. 저는 어디든 됩니다. 지원하는 건. 테스트도 어디든 가능해요. 네네. 은교 나오고 전까지 다른 팀 테스트 도와줬어요. 선수 공개 모집이 네. 보통 비공개 모집을 하잖아요. 비공개 모집을 하죠. 이게 어떤 의미예요? 공개 모집을 한다는 거. 공개 모집을 하는 거는 네임 밸류가 없어서 그래요. 네임 밸류 없으면 그냥 확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집하는 팀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굳이 공개 모집하지 않아도 많은 선수들이 공개 모집하면 감당이 안 되지. 감당이 안 되죠. 손을 쫙 나요. 아 대기업은 엄청나게 보여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김영현 코치가 만들어놓은 SKT 티어만 하더라도 그 정말 추리고 추린 선수들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있었고 아. 테스트가 엄청 그 좀 치열하게 돌아갔잖아요. 그런 게 있구나. 감안하면은. 뭐 프라임의 스타트 선수 누구 있지? 유한하사. 그 마린킹 해병왕. 해병왕 네 마린킹 말고는 잘 모르겠네요. 그 아무튼 뭐 긍정적인 신호인 건 프라임 자체에 대해서 뭐 어떤 가능성이나 뭐 이런 것보다 뭔가 LOL 팀이 계속 생겨난다라는 거. 그렇죠.
크든 작든. 네, 근데 LON이 특성상이 메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게 프라임이 또 언제 흥할지도 몰라요. MVP처럼. 그쵸? MVP 오존이 지금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옴무영이 스크린이 많아서 겪은 건데 이 형이 AP 계수 위주 챔피언은 진짜 엄청 못해요. 그러니까 블라디미 같은 거 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실력이 확 나오거든요. 갑자기 이상한 사람 되어버려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지금은 근데 그 챔피언이 탑에 안 가잖아요. 그래서 먹힌 거거든요. 만약에 다시 블라디미르나 또 AP 챔피언 뭐 있지? 뭐 럼블, 옛날 럼블 럼블 이런 거 다시 흥하기 시작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천주가 갑자기? 어 그렇죠. 반대가 되는 거죠. 그 반대가 반대가 되는 거죠. 확실히 그런 흐름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네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확실히. 썸데이가 안 보인 것처럼. 그렇죠. 그래도 인터뷰 했으니까. 네네. 인생은 못 이기겠다. 네. 슬프더라고요. 그렇게 돌고 돌아 이거 어린 친구들이 장난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에 확실히 그런 개인기 자체가 첫 번째 시즌 이렇게 넘어오는 것도 지금하고는 확실히 좀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한타 때 어떤 그 개인기라든지 뭐 이런 게 호흡이나 이런 것들도 확실히 더 많이 그러니까 중국 대회 LPL 북미 LCS 이거 보면 우리가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실력이 올라간 거지 그 선수들이 갑자기 못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원래 그 정도였어요. 네. 근데 그 선수들이 그 선수들이고 선수 그쪽은 물갈이가 잘 안 되고 우리나라는 계속 새로운 얼굴들이 계속 끊임없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치고 올라오고 하니까. 네. 우리가 북미잼 하면서 그거를 던지면서 서로 투수전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를 보면서 북미잼이다 막 얘기하듯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눈이 높아진 거죠. 그렇죠. 네, 눈이 높아진 거. 한국의 새로운 선수들이 치고 올라오는 어떤 그런 성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개인기. 개인적으로는 최근 LOL은 선수들이 뭐 흔히 피지컬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어떤 컨트롤이나 뭐 집중력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막 차이가 나지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상향평준화가 된 것 같고 그거보다는 픽밴의 비중이 예전보다 저는 더 높아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폭풍 하향들을 맞고 나니까는 선수들이 자기 잘하던 거를 지금 다 잘렸단 말이에요. 막.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재기량도 펼치지 못하는 선수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누구보다 빨리 상대가 못하는 거는 상대가 못하는 걸 살려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상대가 잘하는 건 죽여버리는 픽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MVP 오전이 저는 아까 1경기를 잠깐 봤고 MVP 오전의 상승세는 결국 핵심은 저는 맵 장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포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 자체가 다 같이 예, 어떤 맵 자체를 전체를 핑하 막 도배를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상대를 가둬먹는 그런 플레이 그 두 개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LOL의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좀 생각이 더 굳어진 거는 개인적으로 개인기량 개인 하나의 기량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저는 SKT T1이 한숲이라고 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일 경기 분위기를 보니까는 그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맵 장악이랑 뱀픽이 더 크구나. 5대5 경기다 보니까. 네. 그리고 옴무영이 항상 느끼는 건데 꿀빠 챔피언 잘 찾아요. 그러니까 이 형은 저 같은 경우 스타일이 좋은 챔피언을 골라서 연습을 해요. 근데 이 형은 좋은 챔피언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세 챔피언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안 하는 걸 연습을 해요. 이거 좋은 것 같은데 하고 그걸 계속해요.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좋아지고 결국에는 꿀을 빠게 되는 거죠. 나서스 같은 경우 요릭 했었고 자크도 그랬었고 사실 네. 요릭이 캐넨 카운터라는 거 제가 운명이랑 같이 하면서 알았거든요. 그때 캐넨 오피도 제가 캐넨 딱 골랐는데 스크린 때 생각없이 골랐어요. 요리가 고르는 거예요. 왜 저거 고르지 생각했는데 개 털린 거예요 그냥. 그때 한 거죠. 실력이 카운터. 아니야? 아 그냥 만 아, 그거 아니야 아직? 맨날 같이 스크림하는데 차이가 있겠어요. 아 예, 알지. 아 이거는 근데 내가 맞다고 해서 지는 거고 아니었어. 질문이 안 좋았어. 질문이 아 죄송합니다. 이게 맞다고 해도 지는 거고 아니라고 해도 지는 거야 이거. 아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캐넨의 카운터는 아, 요리기입니다. 바이옴 그렇습니다. 나도 강키가 가르쳐준 꿀챔프 두 개 요리하고 자클. 요리는 진짜 캐넨 잡기도 진짜 쉽고. 나서스, 그러니까 요릭 카운터는 나서스라고 하는데 나서스가 요릭한테 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그거 말로는 최고 채운다고 하는데 초가스 훨씬 나아요. 그나마 그럼 요릭하고 5대5 되는 게 뭐예요? 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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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그러니까 뭐 버티는 챔피언들. 네, 때리면 되는 거 그냥. 근데 나서스가 9를 때려서 스택을 쌓는다 그러는데 그거 하면서 CS 다 놓치거든요. 결국에 쿨타임 도는 건 도는 건데 네. 이것도. 그러니까 그거죠. 나서스가 뭐 카운터라고 하는 게 요리 입장에서 나서스를 하드 디나이를 못하 뭐 같이 커버리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기여도가 나서스 워낙 세니까 좋다 그런 얘기죠. 근데 하드 디나이까지는 못해도 초
충분히 어느 정도 나서스, 그러니까 나서스 어차피 나서스가 탑에 오면 네. 그거잖아요. 제 완기 시간을 얼마나 늦추느냐. 늦춰놓고 나머지 라인에서 그거를 늦춘 동안에 뭔가 이제 어느 정도 늦추게 해놓고 이걸 합류해가지고 뭔가 이득을 봐야 되는 거고, 그거 아니면 나서스는 언제든지 다른 랜 생각하면 나서스 망해도 결국 나서스 파밍할 시간만 벌게 되면 신지드 나서스 약간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나서스 또 꿀 한번 빨아봐야 되겠네요. 네. 나서스 좋아요 지금. 템트리는 뭐 그냥 상대 AD냐 AP냐. 상대 AD면은 빙하장 먼저 가고 AP면은 돈 애매할 때는 성배, 돈 많을 때는 그거 정유형 누가? 정유형상 틈트리. 네, 정유형 틈트리로. 그런 신발은 굉장히 좋아요. 신발은 그냥 헤르메스나 뭐 닌자 신발 막 이렇게 가면. 신발은 되고. 좀 빨리 안 가는 편인데 둘 중 하나요? 헤르메스나 닌자 신발. 어 지금 그러면은 1픽? 5픽? 뭐가? MMR 얘기 게시판에 올라오던데. 아 무슨 MMR 따지고 있어. 언제적 MMR이야. 아 발끈하신 거예요? MMR은 또 사이트마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네요. 신뢰하지 않고.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그런 거 다 초월했어요. 아 괜찮아요. 저 어제 플레 포로 강등. 아 축하드립니다. 아 그럼요. 아 근데 내가 느낀 건데 제가 이 올리려고 하면은 네. 좀 더 안정적인 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요즘에 제가 그냥 제가 재밌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리진. 네. 리진. 내가 좋아하는 픽을 하더라고 그냥 내가 나도 모르게. 아, 네. 리진 재밌으니까 리진하고 그냥 미드 못하는 애 럭스하고 이러더라고. 그거 보면서 아 맞다 게임은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즐 게임 좋아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에 초월을 해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챔프, 재밌어하는 챔프를 하기로 했어요. 재밌는 거 5픽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아 뭘 하든 서포트 이제 뭐 팀을 위한 뭐. 아니 근데 지금 아, 듀오 거의 차이 안 나서 둘이 돌리면 듀오 돌리면 4, 5픽 4, 5듀오 나오라 그러지 없지. 근데 듀오 방송 한번 네? 듀오 방송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뭐 트롤이라는 트롤이 아니죠. 트롤은 일부러 못 하는 거고 그게 트롤인 거고. 네. 난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거라니까 욕도 안 해요. 나는 뭐 그냥 해요 리신드로. 음파 못 맞출 수도 있지 뭐. 다 맞추면 프로 게임하게. 맞아. 프로 게임도 못 맞추잖아. 아이 그럼. 아, 그러니까. 프로 게임 피하니까. 그렇지. 상당히 프로 게임 같아.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요즘에 마인드를 좀 바꿨어요. 옛날에 무조건 블라디미르 럼블 막 챈 있으면 센사님을 세고 이러는데 그런 거 버리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점수 진짜 안 올라요. 저 본캐로 하니까 어제 게임을 10판 정도 했거든요. 45점에서 50점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안 올라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골드를 어차피 못 가요. 하고 싶은 건 안 올라. 내 실력은 실버야. 내 실력은 실버니까. 지금 실버 몇이에요? 실버 2에 한 90점 될 텐데 어차피 실버인 거 굳이 내가 올라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실버를 사는 거야. 맞아. 아, 즐겁게 재밌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거예요. 굳이 내가 그런. 저도 시즌 3 목표가 플랫셀이었는데 처음에 좀 너무 어렵게. 찍고 나니까 완전 의욕 상실 돼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냥 뭐 죽어도 그냥 허허허. 나 삼촌이랑 롤 접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정신 승리하고 즐겜 유저가 됐어요. 시즌 3 목표가 접는 거. 롤 접으려고 그랬어요. 제일 어렵네. 챌린저보다 더 어렵네. 아니 접으려고 그랬어요. 롤 롤드컵 우승보다 더 어려운 목표. 아 접으려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가 좀 누가 알았나. 여기도 딱 출연 받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그걸로 덤파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페북 보면은 그런 거 이제 롤 지웠다고 이제 안 한다. 그런 걸 이제 롤 접었다, 롤 아예 지웠다 컴퓨터에서 해가지고 댓글을 하나 달아줬죠. 내일 맞아. 다시 설치. 롤이 또 설치가 빨라? 생각해요. 와우랑 롤이랑 오덕질은 정지 접는 건 없고 쉬면 담배랑 네. 똑같은 거죠. 쉬는 타이요. 담배랑 똑같아요. 네 개 담배. 담배까지 포함해서 네 개. 쉬는 거요? 다시 하면 되더라고요. 그럼. 네. 와우도 저보다 다시 깐 게 한 10번 넘는 것 같은데. 깔 수가 있으니까 다시. 네, 얼마든지. 깔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얼마든지 깔. 아, 나 하고 싶은데 하지 마. 그리고 친구들이 어떻게 해줘야지. 해줘야지. 영구 정지 당하든가. 그러니까 롤을 지우는 게 아니라 영구 정지를 먹어야죠. 푸키가 있잖아. 또 먹어. 또 키워 그래. 그냥 해. 어때? 즐겜 유저 하세요 저처럼. 재밌게. 즐겜 유저가 즐겜 유저가 되고 이제. 아 진짜 자연스럽게. 진짜 즐겜 유저. 저도 이제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